패키지 꽃 동산으로 바뀌었답니다. 엄청 더 예뻐요. 요게 3월달에는 할미꽃으로다가 피고 5월달에는 데이지꽃으로 데이지동산으로 되는 곳이랍니다.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 오리집이랍니다. 이렇게 쫙쫙쫙쫙 있죠. 사진에는 별로 안 이뻐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 데이지꽃이요, 한상적이랍니다. 완전히 한상적이에요. 와, 대단하죠. 더덕은 어디다가 심을 거냐면요, 우리 여기 데이지 동산이랍니다. 여름 데이지는 우리 집 보면서 언두막도 보면서 제법 이제 의아리도 꽃도 하얗게 피려고 봄을 잡습니다. 이게요, 은근히 이뻐요. 의아리 꽃이요. 장중나무에 까치들이 이쪽 저쪽 뻑꾹뻑꾹뻑꾹 그러면서 돌아다니고요. 아, 드디어 인동초 꽃은 이렇게나 예쁘게 활짝활짝 예쁘게 피었답니다. 인동초 꽃, 장중나무에 타고 올라가는 인동초랑 능수화랑 꽃 피려고 봄을 잡고요. 여기가 밤나무꽃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 위에는 밤나무꽃인데요, 이게요, 밤나무꽃 피기 시작하면요, 밤꽃 향기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우리 집은 밤나무 가수원이랍니다. 이 동산이 다 밤나무랍니다. 아, 내가 여기가 지금 나의 둘레길인데요, 여기가 나의 둘레길인데요. 둘레길에 단풍도 보면서, 단풍나무도 보면서, 이제 보리수가,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보리수가 이제 빨갛게 익기 시작한답니다. 타닥타닥타닥 보리수 열매는 익어가고 있답니다. 우리 집에 여기가 나의 둘레길이에요. 보리수 빨갛게 익으면 엄청 이쁘고요. 여기에 더덕을 제가 50공 트레이, 59 트레이에 10개 있는 거, 10개면 50. 1000개인데요. 반은 죽고 반은 살고 그랬으니까 한 500개 정도 될 텐데요. 여기에 심을 거랍니다. 해마다 여기다가 심는답니다. 줄타고 올라가는 더덕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예쁘죠? 여기가 나의 둘레길이랍니다. 이제 매실도 다닥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매실도 따야지 된답니다. 매실잎이랑 쥐나물서부터는 다 여기에서 제가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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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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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답니다. 나의 둘레길 매실도 익어가지고 밤나무도 보면서 쥐나물도 보면서 아카시아 꽃은 지금 하얗게 펴가지고 아카시아 향내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은행나무하고 야생 치나물은 쑥쑥쑥쑥 달아서 이게 다 야생 치나물이랍니다. 꽃도 예뻐요. 근데 나물도 예쁘지만 벌써 매실은 이렇게 익어가고 있답니다. 빨갛게 매실도 타닥타닥타닥 탔습니다. 저 매실 효소를 엄청 많이 담가요. 어느 해는 100kg 담글 때도 있었답니다. 매실을. 아이고,